평일 2인 27,000원인데 주말은 46,000원인 숲속 별장이 있다? 인당 이용료로 따지면 평일 13,500원, 주말 23,000원이라는 소리인데 우와 가성비 대박. 4인실은 평일 64,000원, 주말 82,000원으로 1인 추가시 만원이면 최대 5명까지 숙박이 가능한 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룸 상태가 별로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4명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쾌적한 방과 침구류, 깨끗한 화장실까지 4인 가족이 놀러와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음껏 숲을 누리고 숲을 마음속에 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음누리숲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경사를 8% 이내로 완만하게 만들어 1km 생태 1급 지숲길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립청도숲체험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물로 755, 영남의 알프스 중 가장 으뜸인 가지산이 병풍처럼 자리 잡은 국립청도숲체험은 저렴하게 자연을 느끼며 힐링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숙박시설입니다. 2인실 20객실, 4인실 10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실 및 세미나실도 가지고 있어 단체 워크샵 및 1박 2일 숙박 교육에도 적합한 시설이죠. 우선 숙박시설부터 확인해볼까요? 주변 숲과 어우러진 숙소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인실인 활엽수동과 4인실인 침엽수동으로 구분되어 있죠. 2인실은 2층 복도형으로 각 층마다 중간에 전자레인지와 정수기 그리고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인실 룸은 화장실과 큰 방 그리고 가지산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온도 조절과 따뜻한 침구류까지 준비되어 있어 2인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크기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 금액은 2인 기준 평일 27,000원, 주말 46,000원이며 1인 10,000원을 추가해 3인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4인실 역시 2층 복도형으로 각 층마다 중간에 전자레인지와 정수기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휴게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인실은 화장실과 큰 방 그리고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봤을 때는 2인실보다 방 크기가 1.5배 더 커 보였습니다. 숙박 금액은 4인 기준 평일 64,000원, 주말 82,000원으로 1인 추가 시 10,000원을 추가하면 최대 5명까지 숙박이 가능하죠. 숙박시설 특이사항으로 수건, 샴푸, 세면도구, 개인 물병 등 개인용품은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내에는 비누, 드라이기, 휴지, 화장실 슬리퍼만 비치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만 36개월 미만의 인원은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청도숲체험은 숙박시설도 저렴하고 깨끗해서 좋지만 마음껏 숲을 누리고 숲을 마음속에 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음누리 숲 무장의 나눔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영남 알프스의 신선한 바람과 계곡의 시원함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조용히 힐링하기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산책길이죠. 자, 이곳은 청도숲체험의 무장의 데크길입니다. 이 무장의 데크길이 뭐냐면요, 길 자체가 전부 다 데크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어린아이 유모차를 끌고도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의 데크길이라는 거죠. 그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요, 피톤치드를 가득 먹으면서 산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무장의 데크길이 1km 정도거든요. 편도로 왕복 2km 정도 되겠죠. 왔다 갔다 하시면 30-40분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산책 코스로 즐기기에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데 예약하기 힘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12월부터 1월까지 주말 객실을 확인해보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바로 숲이랑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보세요. 그리고 단체 여행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을 찾고 계신다면 청도숲체험 추천드립니다. 30개의 객실은 물론 40인, 28인이 이용 가능한 세미나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크샵 및 단체 가정여행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식사는 어떡하냐? 20인 이상의 경우 청도숲체험으로 예약 전화 주시면 다양한 식사는 물론 프로그램까지 안내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도숲체험으로 저와 상담해보세요. 지금까지 자연 속에서 저렴하게 힐링할 수 있는 국립청도숲체험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두파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